너는 클럽을 빠져나왔다. 클럽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류큐인에게 번영이 있기를, 류큐인과 미국인이 언제나 친구이기를 바란다. 칵테일 파티. 고마워요. 그러나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오가시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셨나요? 그는 내가 우리의 안정된 균형을 깨뜨리기라도 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정은 가식적인 안정입니다. 미스터 밀러, 당신은 내가 다른 미국인에게서 받은 피해 때문에 당신에게까지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다른 미국인에 비해 얼마만큼 나와 가까울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질문까지 했지만 당신은 얼버무리며 피해갔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직업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다른 뜻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알게 된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는 아직 아주 멉니다. 내가 모처럼 노력해온 것을 당신이 다 파괴하려 하고 있군요. 순 선생, 당신은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그 노력은 훌륭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을 당신은 게을리했습니다. 무슨 노력인가요, 순 선생? 종전 직전에 장 총통이 군대를 비롯해 전 국민에게 훈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기면 일본 국민과는 반드시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 적은 일본의 군벌이지 일본 인민이나 대중은 아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호의에 마음껏 응석 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인 대부분은 그 원한을 잊은 게 아니지 않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잊고 싶다고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대의 명분이 분명해도 원한을 잊고 친선에 힘쓰는 것, 20년간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파괴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오가와 씨도 아니지요. 로버트 할리스가 그것을 파괴했어요. 미스터 밀러가 파괴했어요. 미스터 모건이 파괴했어요. 미쳤군요. 친선의 논리라는 것을 모르는군요. 두 국민 간의 친선이라 해도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가요? 증오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증오의 대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친선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친선관계를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증오해도 언젠가 친선을 맺는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가면이에요. 당신들은 그 친선이 마치 전부인 양 가면을 만들어요. 가면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 친선이 전부이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진실입니다. 일단은 훌륭한 논리군요. 그러나 당신은 상처를 입은 적이 없으니 그 논리에 아무런 파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어보면 그 상처를 증오하게 되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역시 가면의 논리지요. 나는 그 논리의 기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요? 로버트 할리스를 고소할 겁니다. 당신 고소를 단념하지 않았던가요? 가면의 논리에 속았다고 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지만 왠지 그 가면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모욕과 배신을 왜 그토록 잊으려 했는지 이젠 정말 화가 나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철저히 추궁해 갈 겁니다. 따님만 괴로울 뿐이에요. 각오한 바예요. 나는 미스터 밀러의 가면의 논리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내가 가진 상처에 비해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참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 역시 얼마 전 그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었죠. 오가시의 요구는 단순한 계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벗었어요. 그리고 맨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추궁했어요. 20년간 가면을 벗을 기회를 기다린 듯한 말투였지요. 나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골프장에서 미국인과 오키나와인이 침묵한 채 평행선을 걷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순 선생,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에 속죄하는 일이나 내 딸의 속죄를 요구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 모임에 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한심하지만 이 기회에 서로에게 불필요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고발하려는 것은 사실 미국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칵테일 파티 그 자체입니다.